결혼 중매를 설 만큼 찐 측근으로 꼽히는 후보. 대통령께 반도체 예산 팍팍 뿌려주십시오.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무소속 출마할 때도 대통령실과 연락 안 했겠느냐던 후보. 대통령님한테 인정받은 1호 참모 장해찬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파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대선 후보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수행실장 지낸 최측근 후보 모두 낙선했습니다. 여야 정치참견보고서 백브리퍼 최순혁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후보였지만 선거운동 기간엔 빨간 점퍼 벗고 흰색으로 바꿔 입는가 하면 대통령이 사라진 선거운동도 있다고 하죠. 희한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사진은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대통령 만들려고 지금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지금 마찬가지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게 왜 거잖아요. 조롱입니까? 이런 변화에도 모두 국회 문턱 넘지 못했습니다. 총선 참패 성적표 받아든 국민의힘에선 대통령과 선긋기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나 우리 또 총리실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국민 마음을 잘 못 읽은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불통의 이미지였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민감한 이슈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행보 때문에 총선에서 패하면 여당에서는 대통령 책임론 터져나오기 마련인데 20대 총선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야당을 끌고 가고 주도하고 설득하고 제압하지 못하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우리 지도자는 모든 책을 밑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가 권력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될 때 저는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이번엔 내각 총사퇴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각을 세웁니다.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표결 처리에 나설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건 수사 초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겠다는 게 특검법안의 핵심이죠.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도 있지만 이처럼 여당 내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총선 결과가 보여준 국민의 뜻을 생각한다면 곧바로 행사하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재표결 끝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는 다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전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거 해소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하면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범야권이 192석 확보한 상황에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권불 10년, 하무 11홍이라고 하죠. 임기 5년 중 이제 겨우 2년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겐 권불 2년이라는 시련이 닥친 모양새인데요. 향후 이 정국 어떻게 풀어갈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